가치가 더 필요해.
카메라를 조정해서 너의 뒤를 바라보게 할 수 있어. 자, 클릭해보라고. 쥐들이 쥐꼬치가 됐는데? 난리가 여기를 보비트랩으로 가득 채워놨나 봐. 나 그런 거 좋아하잖아.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군. 저 카펫을 한 발짝이라도 밟으면 마스터 도둑은커녕 마스터 다트보드 신세가 될 거란 말이야. 잠깐, 저 통 안에 들어가서 방패로 쓰면 어떨까? 글쎄, 꽤 위험해 보이는데. 아, 그리고 되게 비위생적일 것 같아. 직접 알아보자고. 여기까지는 아주 잘 왔어. 그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카드가 널 보지 못할 거야. 전등을 그쪽으로 비춘다고 해도 말이지.
너무 급하군. 힌트가 몇 개 더 필요하다고. 너무 급하군. 힌트가 몇 개 더 필요하다고. 난 수학하고 별로 안 친해. 이제 진짜 어려운 테스트야. 랄리의 은신처로 가는 길은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혹시나 보고 대포알이 되라는 건 아니겠지? 안 됐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기대하던 바야. 너무 심장 뛰게 만들지 마. 어쨌든 저 안으로 들어가려면 난리의 보물 열쇠를 모두 훔쳐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홀로인가 뭔가 그걸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홀로그래픽 마커 말이야? 그래, 그거 무슨 수가 있어도 반드시 저 대포를 쏴서 우리 가문의 대도 비법서를 다시 찾아내고 말 거야.
마지막 킹샷이다. 이제 금고를 찾아. 자, 여는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동그라미 버튼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이거 진짜 쉽잖아. 719. 슬라이, 이건 비법서의 일부야. 이 페이지에서는 드레이크 쿠퍼의 테스트 어택 다이브야. 세모 버튼을 눌러서 사용해야 돼.
귀한 손님께서 이렇게 행차를 해주시다니 아주 기쁨. 하지만 무리하게 불쑥 찾아오는 손님은 반갑지가 않아! 잘 들어, 랄리. 내 가족들을 없애고 내 물건을 훔쳐갔다면 날 초대한 거나 다름없어. 오호! 너무 미안해 죽을 지경이군. 칠칠치 못하게 일을 깨끗이 마무리 짓지 못한 내 잘못이지. 그때 너도 청소에 없애야 했어. 더 이상 소동 피우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고. 몸을 초거대하게 부풀렸어. 하찮지 하찮은 벌레 같은 너를 뭉개주마. 덤벼. 널 쓰러뜨리다니. 기쁨도 잠시다, 슬라이 쿠퍼. 유타에 있는 극악무도와 나의 동료 머그샷한테는 상대도 되지 않을 거다. 메사 시트는 경비가 삼엄해서 뱀 한 마리조차도 알람을 울리지 않고 뚫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랄리로부터 얻은 12어슬 라쿠너스 부부는 나의 선조 루이치 쿠퍼의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록돼 있었어. 닌자 스파이어 점. 그는 겹겹이 무장된 일본의 성을 침입하면서 이 기술을 터득했다고 해. 내가 랄리와 그의 부하들을 따돌린 후에 나타난 팍스 경관 때문에 랄리의 배에서의 퇴출은 약간 곤란해졌어. 나의 멋진 모습을 놓친 그녀는 대신 랄리와 일당을 검거했어. 주인을 잃은 스톱머신은 바다 깊숙이 잠들고 마의 외시 삼각지대에 미스테리에 대한 관심도 차차 사라져갔다. 난 내 친구들과 영국에서 좋은 날씨도 즐기면서 좀 한가한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향했어. 다음 모험을 기대하면서 말이야. 내 맘대로 미션 맵을 벽에다 걸어놨는데 맵을 이용하면 이미 지나온 레벨에 어디라도 곧장 워프할 수 있다고. 메사 시트로 갈 준비가 다 됐다고?